빠삐용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러 사고 사례들 보면서 사고에 대비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사고 시리즈입니다. 물론 국내 사고는 없고 해외 사고인데 이 사고가 뭐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. 근데 얼추 지금까지의 그런 라이딩 경험을 토대로 뭐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! 반가운 스포티지가 보입니다. 이건 우리가 쉽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. 이거는 일단 뭘 떠나서 좌회전하는 앞차량을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? 이 차가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해서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, 아직 내 눈앞에 있지만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감속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상태이거나, 또는 앞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좌우를 이제 다른 합류 지점의 차량들을 살피느라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서 박았거나,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한 두 가지가 추측이 되겠네요. 두 번째 사례는 MSX입니다. 네. MSX인데 보통 요 정도 클래스의 바이크들은 사실은 나름의 그런 성능이, 퍼포먼스가 높은 그런 타이어들이 없어요. 일반적으로 뭐 저렴한 저렴한 타이어, 저렴한 퍼포먼스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서 좀 과하게 뱅킹을 줬는 것 같습니다. 타이어에 비해서.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이 영상, 이거 불안합니다. 불안해. 벌써 처음부터 아슬아슬하게 라인 터질 거 억지로 잡아가죠. 두 번째에서 아니나 다를까 코너 진입 시점도 잘못됐고 지금 눈이 많이 경직되어 있을 것 같아요. 딱 봐도, 안 봐도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라이더가 충분히 이런 코너를 돌아가는데 지금 몸이 익숙해져 있지 않고 라인을 조정하는 그런 지금 스킬을 갖추고 있지 않은 라이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벗어날까 하다가 겨우 돌아는 갔는데, 두 번째 코너에서 좌쪽에 더군다나 모래까지 깔려있어서 이거는 빼박입니다. 깔았네요. 다행히 라이더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네 번째는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타이어 성능 때문인지 뱅킹 가게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뒤가 싹 빠지는데 아마 딥브레이크를 감속하면서 딥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. 다섯 번째입니다. 로얄 엔필드 650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보면은 라인을 원래는 좀 겁이 많은 성향에 있는 분들은 아웃, 인, 아웃으로 타시게 되는데 이분은 인으로 들어가네요. 인으로 들어가면 아웃으로 들어갔다가 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라인 컨트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100% 중앙선 침범입니다. 아니나 다를까 중앙선. 아, 요거는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들어왔어요. 일단 라이더는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 차량이 없었더라도 중앙선은 밟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요거는 차량, 맞은편 차량에서 중앙선 밟고 넘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뭐 충돌이 났는데, 어차피 근데 사고 날 거는 나는 거였어요. 라인 자체, 진입 라인 자체가 조금 올바르지 않은 라인이었어요. 조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. 자, 요거는 야간 라이딩입니다. 야간 고속 라이딩인데 고속에 야간, 특히 야간 라이딩 저는 좀 많이 겁이 나고 무서운 게, 내가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더라도 이 코너 끝이나 코너의 구배가 어느 정도 깊은지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라이트가 뭐 서치라이트도 아닌 이상은. 이런 경우에는 뭐 특히나 고속주행이라서 오토바이의 센터에 앉아 있을 것이었고,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내가 그걸 바탕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과속입니다. 과속. 뭐 여러 번 익숙한 길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과속으로 라인이 터졌어요. 터졌다기보다는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겁니다. 이거는 자살하려고 시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절대로 초행길이나 시야가 확보 안 되는 야간에서는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다음 영상입니다. 다음 영상은 이분은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로터리 회전교차로입니다.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잘 하면서 한눈 팔고 있었나요? 왜 라인이 이렇게 되는지, 이분은 왜 전문 넘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분이 일어났는 왜 이렇게 넘어졌는지
아실 것 같은 분들 의견 좀 달아주세요.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왜 여기 연속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눈판 거 아니면 잘 모르겠네요. 다음 영상입니다. 아, 라인이 터졌습니다. 또 투어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네, 라인이 터졌습니다. 뭐 조금 더 땡긴 했으면은 자세나 추고 상체도 빼가지고 오토바이를 땡겨냈으면은 땡기고 셀프 스티어 쪽으로 이게 약간 카운터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인으로 붙다가 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잡아 땡길 수 있는 마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구배가 더 커브가 더 꺾여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.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이거는 지금 보면은 과속도 아니에요. 네, 일반적인 속도입니다. 과속도 아닌 상황에서 조금 아쉽죠. 다음 영상입니다. 이분 또한 마찬가지예요. 아이고 이건 막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아예 중앙선 넘어서 저 반대편으로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결국 실패해서 차량과 맞은편 차량과 추돌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100% 중앙선 침범 빼박 가해자입니다.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을 그러니까 코너로 돌아갈 때 컨트롤하지 못해서 중앙선 침범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컨트롤할 범위를 넘어서 버려가지고 사고가 그 도마치지에서도 발생했던 사고와 거의 비슷한 일련의 사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다음 영상입니다. 오늘 앞에 오토바이가 모종의 이유로 넘어진 것 같은데요. 넘어진 게 아니고 넘어졌어요.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는 철푸덕 자빠지네. 요거는 상체가 빳빳하게 서 있고 철푸덕 뒤부터 빠졌다. 그러면은 딥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서 넘어졌거나 타이어가 뭐 투어 타이어인데 이제 코너를 이제 심하게 돌리려고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지금 캠이 장착된 바이크는 놀래서 감속하려고 브레이크를 추돌 안 하려고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.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앞에 오토바이가 뭐 지금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스로틀 오프한 상태에서 자세만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가면 충돌 없이 무사히 지나갔을 거예요. 근데 놀래서 브레이크를 잡느라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. 브리스트롬입니다. 브리스트롬인데 빗길이 아니지 노면이 촉촉하게 젖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추운 겨울날 얼음 열었다가 녹아서 촉촉하게 젖었는 거일 수도 있고 암튼 노면이 젖은 날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바이크는 더 위험합니다. 뭐 어떤 타이어의 조상님이 오더라도 빗길에서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이 마지막 영상은 알론 빗길입니다. 이거는 자빠지려고 작정을 한 거죠. 코너 돌 때 살살살 나갔다가 직선 구간이 나오면서 이제 깜짝 하면서 훅 감았는데 감으면 됩니까? 이 상황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. 이거는 본인이 자초한 사고다. 네, 뭐 요렇게 지금 짧게 사고 사례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.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달아주십시오. 같이 소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빠삐용입니다.